안 좋아하는 척 하면서 사실 이 사람은 지성이를 엄청 좋아해요. 크크크크크. 아, 뭐야. 넌지나. 아, 젤로네! 자기 났어. 넌지나.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쓰지? 이게 크크크를. 난 지성이 에, 좋아하는 런쥔이다, 것 같은데. 런쥔이. 맞아요, 저예요. 그 주인공은 누군가요? 저의 주인공은 바로 제노입니다. 아, 이거 근데 다 알죠? 아, 이건 진짜 너무 평소에 제노. 막 싫어하다가 게임할 때 되면 지성아, 같이 하자. 지성이가 거절하면. 아, 왜 거절해? 맞아, 맞아. 뭔지 알아, 왜 뭔지 거절해? 알아. 막 상처받고 막. 야, 거절을 왜? 거절을 왜? 얘가 나쁜 거지. 저 나빴네. 얘 상처받아. 너 제노가 얼마나 너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가끔 게임하자고 해요. 그럴 때마다 제노 엄청 좋아해, 막. 빨리 들어와 이러면서 막. 맞아.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냐면은 더 댄서 하기 전에 제노가 너는 가만히만 있어도 귀여워라고 했을 때부터 시작했어. 야, 아, 그러네. 애증관계, 애증관계. 아, 제노 부끄러워하잖아. 아, 야, 가능. 아, 참. 아, 오케이, 그냥 바로 할게요. 제노. 아, 형 잠시만. 지성이가 이거를 좀 날 봐. 깨트려 가지고. 이거를 날 봐. 괜찮습니다. 날 봐. 잠시만. 날 봐. 그럼 일단 이거 해 이거. 됐어. 아, 잠깐. 막 낙지르는 거 아니? 에이. 괜찮습니다. 자, 아름다워요. 진짜 이뻐. 아름다워요. 진짜 지성이는 매직 손인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해요. 모든 걸 부셔. 자, 덕담도 한마디 해주시죠. 댄스 프로그램 열심히 하고 힘들 텐데 열심히 하고. 아, 제노가 지성이를 와. 제노가 지성이를 귀엽다 한마디 해줘. 감사. 귀엽다 지성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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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안 돼. 처음 들어봤어. 와, 처음이야. 우와. 사랑해. 와. Oh my god. 와. 말도 안 돼. 끝까지 가위는 거 봐. 사랑해 그다음에 그 뭘 귀엽다. 귀여워. 처음이에요. 와, 제노야 진짜 어 발전했다 너. 집었어. 보기보다 되게 가벼워. 통편 여러분 보셨어요? 방금 독수리 타법. 지성이는 드림쇼가 끝나고 단 한 번도 점심 패드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럴 거면 나 줘. 누군지 알아요? 제노 형. 딱 봐도 그냥 뭔가 재미없어. 어, 대박 나보다 웃었어 이거. 카페 1에 읽어서 진짜 잔다 웃겨요. 지성이 카페 아래에서 막형이네. 막형 일어나주세요. 나냐? 어야 그럼 넌데? 네 아닙니다. 아 너야? 뭐야? 진짜? 뭐야 쟤는 죽였었어? 아 사실 나야. 지성에 대한 지혜를 이거 아니면 맥북 버리기. 어? 그거 아니면 이거 죄송합니다. 거실에 나갔는데 지성이가 얼굴만 있는 거예요. 어? 뭐지? 근데 카페도 아래 들어가 있더라고요. 잠 안 와가지고 공세 때문에. 드림쇼 마지막 날이 너무 잠이 안 와가지고 나가서 좀 뜨끈뜨끈한데 찾았는데 카페 아래가 좀 되게 뜨끈뜨끈하잖아요. 그래서 아 그래 잤다고? 네 잤어요. 귀여. 이건 그냥 이거 아니야. 지성이다. 지성이다. 깡 지성이다. 야 이거 너 이거 할 줄 몰라서 이렇게 했지. 아 그니까. 맞아. 철로야. 뭐라? 뭐야? 일단 읽어봐. 지성이가 마크한테 축구 게임을 졌어. 아 말도 안 돼. 심카. 야 졌어? 잠깐만. 졌어. 그냥 너도 접어. 멤버 중에 촉을 믿는 멤버가 있어요. 지성이? 똥손 아니야, 똥손? 여보세요? 지성아. 네? 1부터 45까지 원하는 숫자 6개만 불러봐. 1부터 45까지? 어. 7개? 6개. 오케이, 오케이. 바로 간다, 바로 간다. 어. 7. 어. 18. 어. 귀여워, 소리 왜 이렇게 귀여워? 20. 어 오케이 이제 뭐예요? 하나 더 얘기하라고. 25. 오케이 끊어. 아 잠깐만 왜? 뭔지는 알려줘야죠. 로또. 야 우리 성인이야. 응 끊어. 삐삐삐. 마지막에 있는 게 지성이가 골라준 번호고요. 이게 걸려도 돈은 제 겁니다. 솔직히 지성이야. 어. 야, 너 아니야. 막형이네. 솔직히 루카스야. 왜 그러냐. I saw an angel. 널 처음 봤을 때. 자, 오늘의 마피아 사회자 제노입니다. 게임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벌써 자, 저기에 재민 씨와 지성 씨가 보이는데요.
TMI를 전달해드리는 채널 리포터입니다. 아, 지성 씨한테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저요? 네, 2주에 가장 칭찬하고 싶은 멤버가 있다면? 2주에? 이번 주? 바로? 재민이 형이에요. 재민이 형이에요. 왜죠? 재민이 형은 절대 아닌 것 같고요.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일본에 딱 이렇게 맛있는 라면을 딱 먹으러 왔잖아. 춥다고! 야! 네,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지금 제 룸메는 지금 막내입니다. 막내 같지 않은 막내.